콩코디아 언어 마을은 작은 지구촌이다. 독일어 마을로 출발한 콩코디아는 15개의 외국어 마을을 거느리고 그 학습 효과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언어 마을로 거듭났다. 로스킨 교수는 그가 사랑한 한국어를 콩코디아에 정착시켰다. 숲속의 호수 한국어 마을에 오는 학생들은 미국 50개 주를 넘어 캐나다 등 해외에서 참가하고 있다. 미네소타를 넘어 북미 대륙의 한국어 전도사다. 1999년 한국어 마을이 조성된 이듬해에 이 벽 안에 한국어 전도사가 소개됐다. 그때만 해도 입양아들이 주를 이루었던 숲속의 호수 한국어 마을은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 현지 출신인 사람들과 다른 민족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철저한 환경의 구성과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는 콩코디아 언어마을 숲속의 호수 한국어 마을을 작은 지구촌으로 북미 대륙의 한국어 메카로 자리 잡게 했다. 교수님이 우리한테 막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라 같이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그리고 되게 많이 아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한자도 모르는 한자 거의 없고 중국말이라든지 일본말이라든지 그리고 언어 자체 그냥 너무너무 잘 아세요. 우리한테 되게 많이 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다희. 그녀는 로스킨 교수가 배출한 첫 번째 제자다. 그녀는 태권도를 시작하면서 한국어를 접하게 되었으며 한국어에 매료돼 UBC에서 한국 문학을 접했고 로스킨 교수의 문화에서 한국을 배웠다. 그녀는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다프나주루라는 이름 대신 주다이라는 한국 이름을 쓰는 그녀의 한국 사랑은 로스킨 교수 못지않다. 한국 문화와 문학, 그리고 한국어의 매력에 푹 빠져 한국으로 건너온 지 10년 남짓. 한국어 문학을 전공한 주다이 교수는 계명대 한국어 문학부의 유일한 외국인 교수다. 그러나 그녀의 연구나 수업은 지극히 한국적이다. 주다이 교수는 한국 아동문학과 한국문학의 이론을 가르친다. 각 나라의 언어는 그들만의 역사와 사고, 문화를 담고 있다. 한국어도 마찬가지다. 한국어 문학은 한국의 문화와 예술의 중심이라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다. 주다이 교수는 한국어 문학과 졸업생들이 한국어는 물론 한국 문학의 전문가로 자리 잡길 바란다. 한국의 아동문학이 시작되던 시점의 작품들이다. 이 작품들은 한국 문학이 가진 특징적 문장 같은 문학적 요소만이 아니라 저항과 역사를 담고 있어 한국 현대문학과 역사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자료들이다. 문학은 역사와 맞닿아 있다. 언어 폭발기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문학은 문화와 사상을 형성하고 역사를 이해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런 관점에서 주다이 교수는 문학과 사상, 역사를 따로 떼어 생각할 수가 없다는 지론이다. 문학과 시인에 대해 공부하는 것은 한국 문학과 문화 분단의 현실을 공부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콩코디아 언어 마을 숲속의 호수와 같은 맥락이다. 문화를 체험해 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한 나라를 이해하는 것이다. 저는 지금 이제 한국어 국문학 쪽에서 두 가지 과목을 가르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는 아동문학, 한국 아동문학이고요. 하나는 이제 한국 문학 번역의 이론 역사 실제라는 수업을 이제 받았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 북미 쪽, 그러니까 중부 쪽에 미네소타주라는 곳에서 아주 북쪽의 숲속에서 지금 거의 15년 동안 아주 대단한 프로그램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한국어 마을, 숲속에서 한국어 마을이라는 이제 캠프인데 거기서 누구나 종교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계종, 레이스하고 상관없이 피부색깔하고 상관없이 한국어 배우고 싶은 아이들 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서는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외국에서 아이들한테
사실 한국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진 않아요. 물론 한글 학교에 있다고 하지만은 그런 한국인 아닌 사람 아니면 기독교 아닌 이제 학생들이 거기 이제 찾아가서 다니는 게 솔직히 좀 쉽진 않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그래도 지금 한류가 더 많이 떴잖아요. 한류가 지금 미국에서 막 계속 이제 뜨고 있고 한국에 관련된 한국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아이들이 어디서 한국말을 배울 수 있냐? 거기가 이제 우리 캠프에 우리 한국어 마을에 오면은 정말 정말 재미있게 한국어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국적인 활동을 좀 통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미술이라든가 무술 무도를 통해서라든가 드라마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한국어 여러 가지 이제 시각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대단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오로지 정말 한국어를 정말 존경하고 깊이 아시고 그리고 뭐 사랑한다는 말을 또 이제 너무 좀 정서적이라서 잘 이 말을 쓸 수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정말 평생을 몸 바쳐서 한국어를 위해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도 이제 누구의 인정받아서 그런 걸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무조건 돈 이제 지원하는 걸 이렇게 계속 활동적으로 지원받기 위해서 하시는데 자기를 위해서 이익 하나도 없고 오로지 한국어 프로그램 아이들이 한국어 배울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기 위해서 평생을 이제 바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우리 교수님 같은 분 되면 너무 행복할 것 같고 아침부터 숲속의 호숫가가 분주하다. 오늘 숲속의 호수 한국어 마을에서는 특별한 스케줄이 줄줄이다. 전래 동화 토끼와 거북이를 한국어 마을 아이들이 직접 연출하고 연기하는 영화 촬영이다.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은 흥미를 유발한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겠지만 한국어로 자연스러운 문장을 구사하고 재구성하고 영화화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어 마을의 아이들은 한국어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깨달아간다. 전래 동화가 전하는 교훈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다. 동화에서의 교훈은 외국어를 공부하는 학습자들이 한국의 정서를 이해하기 쉽게 한다. 한 번 더. 4주간의 일정이 숨가쁘게 진행되는 한국어 마을에서는 한국 전통의 무예를 익히는 것도 중요한 수업 중 하나다. 무를 통해 예를 익히는 과정이 아이들에게는 놀이 정도로 받아들여질지 모르지만 이 과정은 한국적인 예의를 배우고 존중을 배우는 것이다. 동방의 나라에서 온 예의는 미국인들에겐 분명 낯설다. 그러나 문화가 언어의 바탕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 아이들에게 체험하는 문화 수업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싸움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상대를 다치지 않게 제압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서양과 동양의 사상 차이를 배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서양의 악기들이 단순한 연주를 넘어 화려한 퍼포먼스도 함께 보여준다면 한국의 악기들은 정적이지만 그 연주가 인간의 심장 박동을 닮았기에 혼을 울리는 소리다. 바라기 없이도 각각의 악기들이 독립적으로 만드는 타악기가 어우러져 민족의 한을 풀어주는 음악이 된다. 아이들은 한국 전통의 악기를 통해 그동안 알지 못한 한국의 정서를 깨닫는다. 음악 수업들은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한국 문화의 이해라는 커다란 결과물을 탄생시킨다. 언어의 시작은 문화의 이해다. 우리 고유의 혼이 들어간 음악을 이 아이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만국 공통의 언어인 음악을 통해 아이들은 한국에 대해 점차 알아간다.
영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 아이들은 조언과 상의해 가며 제각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숲속의 호수를 그려본다. 정적이지만 지금껏 못 느낀 기가 느껴지는 한국만의 문화를 배운다. 자신이 상상하는 이상적인 숲속의 호수 한국어 마을은 어찌 보면 콩코디아 언어 마을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효과적 대안이 될지도 모른다. 자군자는 선비의 성품을 가늠하는 것이다. 로스킨 교수는 자신이 그렇게 노력했듯 진정한 학문을 추구하고 돈이나 명예에 얽매이지 않는 바른 성품을 이 아이들이 갖길 바라고 있다. 다른 나라의 언어를 현지가 아닌 자신의 나라에서 배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점 중 하나가 현지의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지 않는 표현을 필수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숲속의 호수 한국어 마을에서는 그런 수동적인 교육 방식을 탈피해 마을 내의 시설이나 외부의 가게를 이용할 때 응용이 가능한 문장들을 배운다.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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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원이에요. 근데 2,000원. 2,000원. 네. 아, 여름이도 팥빙수 먹을래요? 이렇게 배운 문장들은 숲속의 호수 한국어 마을 내에 매점이나 식당, 은행에서 바로 쓰인다. 말이 통하게 되면 아이들이 갖는 성취감은 아이들의 학습 태도를 바꿔놓는다. 인사만 겨우 하던 아이들이 물건을 살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된 것은 장족의 발전이다. 콩코디아 언어 마을이 주창하는 언어 몰입 학습과 환경, 아이들의 노력과 로스킨 교수를 비롯한 강사진의 연구가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방금 배운 문장을 직접 사용하면서 아이들은 표현들을 뇌리에 각인하게 된다. 그래서 한국어 마을에서는 체험과 반복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럼 4,000원, 4,000원 줄게요. 그거 적어놨어요. 한국의 화폐를 직접 사용하면서 경제 관념을 익힘과 동시에 상황에 몰입하게 된다. 이래서 언어 몰입 학습은 외국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 구성이 중요한 것이다. 아니, 주세요. 고민은 두 개. 두 개. 두 글.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문장도 표현을 바꿔가며 반복해 말하게 한다. 한 가지 뜻을 여러 표현으로 전달하는 것은 비슷한 표현이 많은 한국어의 이해를 돕는다. 한국어의 특징을 이해하고 직접 사용하는 응용 과정을 통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 팥빙수 어때요, 맛이? 맛있어요. 어때요? 네, 맛있어요. 몇 번째 먹어보는 거예요? 처음? 처음 먹어. 팥빙수 어때요, 맛이? 맛있어요. 너무 좋아. 그냥 맛있어요? 네. 한국어 마을 스태프회의. 스태프들의 역할은 학습 보조자 혹은 수업 진행자에서 그치지 않는다. 한때 자신도 언어 학습자였기에 그 고충을 더 잘 알고 있다. 그들은 하루 종일 학습자들 사이에서 아이들이 한국어를 즐길 수 있게 한다. 스태프들은 아이들이 한국어 학습에 몰입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들의 인권과 건강을 챙겨야 하며 무엇보다 4주간의 일정 동안 아이들이 얻을 학습 효과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의견을 나눈다. 다음 날 식사 전 식당 외부. 아이들은 한국식 성과 이름을 쓴다. 한국의 시종 문화를 이해하면서 소속감과 동질감을 심어줘 협동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다. 신나게 노래를 부르다가도 모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순간 아이들은 긴장한다. 오늘은 말하기 테스트다. 단답형 대답이 아니라 설명을 해야 하는지라 아이들은 쉽게 답이 튀어나오질 않는다. 매일 세 번씩을 겪은 지도 벌써 며칠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이 시간이면 여전히 긴장된다. 선영이는 호수에서 뭐 해요? 수영이요? 잘했어요. 수영이는 오세요. 숲에서 뭐
뭐 해요? 숲에서? 생각해 보세요. 숲에서 뭐 하지? 야, 맞다. 춤춰요? 아, 숲에서 춤추는 시간에 뭐 우리 어슬렁이와 이현이 어디 보자. 뭐 해요? 이현이 백화점에서 뭐 해요? 백화점. 놀이마다 시간에 뭐 해요? 백화점에서 뭐 해요? 뭐 사요? 뭐 사요? 자. 운동해요? 과자 사요? 아, 알았어요. 과자 사요. 알겠어요. 모든 학습자들을 존중하며 학습 효과를 얻기까지 인내하는 것. 이것은 콩코디아 언어 마을의 성공 비결이다. 아이가 태어나 단편적 단어를 구사하기까지 최소 3년이 걸린다고 생각하면 언어는 조급해서는 효과를 절대 얻을 수 없다. 숲속의 호수 한국어 마을에서는 새로운 것들을 쉼없이 경험하고 부족한 점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언어라는 큰 열매를 얻는 것이다. 이 열매는 학습자 개개인의 성장이 될 수도 있고 사주간 공동체를 이뤄 생활한 학습자 모두의 실력 향상이 될 수도 있다. 숲속의 호수 한국어 마을은 공동체를 뼈대로 우수한 언어 교육 방법의 실천을 위한 장이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반복하고 응용하며 길러진 표현력은 아이들의 외국어 실력 향상을 가져온다. 또한 새로운 문화의 체험은 이 아이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학습법이 공존할 때 비로소 아이들은 언어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아이들의 실력은 성격만큼이나 제각각이다. 눈높이에 맞는 학습법을 찾아 아이들을 효과적 학습으로 이끄는 것은 숲속의 호수 한국어 마을 스태프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오늘 메뉴는 분식점에서 빠지면 섭섭한 매콤새콤 쫄면이다. 하지만 부드러운 파스타에만 익숙할 이 아이들에게 질기고 매운 쫄면이 혹시라도 입에 맞지 않으면 어쩔까 싶다. 하지만 로스킨 교수는 음식 문화의 다양함을 겪는 것은 곧 한국의 지역적 특색을 이해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 아이들, 한국의 매운맛을 오늘 제대로 보게 생겼다. 한 나라의 음식 문화를 알아간다는 것은 민족의 성향과 기후, 지형의 특성을 한꺼번에 이해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일일 것이다. 아이들은 매 식사 시간을 통해 한국의 음식을 접하고 식사 문화를 이해하고 아직 가보지 않은 한류 열풍의 나라 한국을 상상한다. 이 상상은 곧 호기심으로 바뀌고 아이들의 언어 학습 동기를 만들어준다. 매운 쫄면을 먹으면서 생소한 한국 식생활을 알아가고 서툰 젓가락질로 미끌거리는 면을 집으면서 이내 익숙해져가는 과정이 곧 언어를 배우는 과정과 같은 것이다.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안 매워요? 네? 매워요, 안 매워요? 매운 음식 좋아해. 그래서 매워요. 맛이 어때요?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맵지 않아요? 안 돼. 괜찮아요? 안 돼.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안 맵지 않아요? 맛이 어때요? 벽안의 한국어 전도사 로스킨 교수. 그는 모든 일상을 한국어 마을 아이들과 함께한다. 아이들이 적응은 잘하는지, 학생 개개인이 얼만큼의 효과를 얻을지 그는 밥을 먹는 순간에도 고민하고 생각한다.
루스킨 교수가 교수법에 대해 고민하듯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한국어 학습에 열을 올린다. 식사 시간에도 한국어로 소감을 나누고 느낌을 말한다. 자발적인 이 학습 방법은 아이들의 의욕이 바탕이 됐기에 가능하다. 일상적인 학습은 언어 실력 향상의 주춧돌이다. 학습이 교사의 강요나 주변의 압박으로 인해 이어진다면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 없다. 그야말로 공연불이 된다. 그래서 콩코디아 언어마을에서는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고 모든 과정을 학습자들이 스스로 하도록 유도한다.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학습 태도는 언어 실력 향상의 관건이다. 이곳의 아이들은 스스로 하는 학습, 다시 말해 최근 화두가 되는 자기주도 학습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식사 후 정리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각자 알아서 스스로 주변 정리를 하는 것도 교육의 효과 중 하나이기도 하다. 조별 장기자랑은 아이들이 언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한다. 콩코디아 언어마을, 숲속의 호수 한국어 마을의 핵심 철학 중 하나는 바로 내게 용기를 주는 외국어다. 완벽하진 않지만 자신감 있는 태도야말로 언어에 빨리 익숙해지는 최선이자 최고의 방법이다. 장기자랑은 오락 시간이 아닌 그동안의 학습 내용을 되짚어보는 발표회나 다름없다. 숲속의 호수 장기자랑 있어요. 노래해요. 그리고 가요해요. 둥둥둥둥 장기자랑에 춤을 춰요. 그리고 밴드 연주해요. 학습은 해야 할 일이 아닌 배움의 기회를 얻는 것이다. 하면 안 되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부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해도 되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당근과 채찍 이론을 적용한다면 한국어 마을에서는 당근을 쓴다. 이것은 결국 학습자가 외국어를 학습함에 있어 내적 동기를 더욱 확고하게 하고 다양한 외적 동기를 주는 것이다. 내적 동기가 환경 조성, 여러 종류의 체험학습을 통해 호기심과 신념, 문화적 이해를 심어주는 당근이라면 외적 동기는 장기자랑이나 한국어 짱 선발을 통해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실력을 선보이고 이를 통해 언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는 당근이다. 숲속의 호수 한국어 마을은 학습자인 아이들이 중심이다. 모든 결정권은 아이들에게 있고 스태프는 그저 더 효율적인 학습을 유도하는 조력자다. 이들은 재미있고 활기찬 수업을 만든다. 장기자랑도 그중 하나다. 수업이 아닌 수업을 통해 즐기는 학습의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후 가끔 심각한 주제로 토론을 한다.
참여하는 수업의 즐거움을 안 아이들은 토론에도 적극적이다. 숲속의 호수 한국어 마을에서는 친구들이 곧 선생님이다. 또래의 아이들이 이룬 공동체는 그 자체만으로도 학습 효과가 배가 된다. 아이들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기술을 나누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학습을 한다. 답이 뻔한 질문은 실력 향상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이들은 매번 새로운 질문과 답을 찾고 실력을 키워간다. 안녕하세요. 사이즈 얼마예요? 전원이에요. 패드로 얼마예요? 전원이에요. 얼마예요? 전원이에요. 몽땅 천 원씩만 하는 이상한 가게지만 아이들은 그것만으로도 즐겁다. 신나는 분위기는 아이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마련이다. 콩코디아 언어마을 어딜 가나 이런 발표회는 매일 펼쳐진다. 친구들 앞에서의 발표는 아이들로 하여금 더욱 창의적이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 개발은 물론 친구들 앞에서 하는 발표에 대한 책임감까지 기른다. 외국어 초보가 흔히 겪는 말하기의 두려움 같은 것은 숲속의 호수 아이들에게는 없다. 매일이 자신감에 차 있다. 이것은 학습 효과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모국어가 아닌데 종이를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그야말로 몰입 학습 아닌가. 아이들은 한국어에 몰입한다. 세종대왕 맹세를 통해 아이들은 자신을 비롯해 서로에게 한국어 배움을 북돋아준다. 아이들에게 한국어로 말할 기회를 충분히 준다는 것은 아이들의 실력 성장을 기다린다는 뜻이다. 콩코디아 언어마을은 매년 9,500명이 찾는 세계 최대이자 최고의 언어 몰입 학습 마을이다. 이 중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아이들이 생활하는 한국어 마을이다. 환경 조성, 즐거운 수업과 함께 또 하나의 한국어 마을 성공 비결은 우수한 스태프의 확보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전문 강사와 율동 전문가, 만화가. 한국어 마을을 꾸려가는 이들의 면면은 다양하다. 그중 선봉장은 로스킨 교수다. 벽 안의 한국어 전도사 로스킨 교수는 기억하는 언어를 벗어나 흡수되고 폭발하는 언어 학습을 바란다. 그것은 바로 한국어 마을 육성으로 이어졌다. 이곳은 단순한 수업을 진행하는 곳이 아니라 언어와 문화를 두루 경험하게 하고 학습자들이 찾고 싶어하는 뿌리 언어를 탐구하는 곳이다. 모든 프로그램은 현지와 흡사한 환경으로 구성된 마을에서 진행된다. 스포츠와 미술, 공예와 요리, 연극이 어우러진 신나는 학습의 장이다. 체험하며 즐기는 중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언어. 그것이 바로 콩코디아의 전략이다. 더 없으시면 안내 말씀.